18세기 이후 새로운 기계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즉,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생활도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IT 기술이 현실이 된 23년 현재, 우리는 다양한 로봇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어려운 작업을 도와주면서 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로봇 기술. 오늘은 특별한 로봇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세윤씨,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피디님, AMR 들어보셨어요? 오늘 촬영 갈 곳이 AMR하고 관련됐다고 해서 제가 미리 공부 좀 하고 있었거든요. 자율주행 로봇이라는 건데 요즘 이 AMR이 자동차 공장에서 이동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얼른 들어가 보시죠. AMR이란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의 약자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을 말합니다. 극찬기업이 개발한 것이 바로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AMR. 스마트 팩토리와 다양한 제조 및 유통물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극찬기업이 이송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보통 자율주행 로봇, 무인 이송 로봇, 무인 운송 로봇이라고 하는 AMR을 개발 담당하고 있는 노치원 전무입니다. 전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무인 이송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그 아이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있는 로봇들이 무거운 물건들을 옮겨주는 AMR이 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너희들이 말로만 듣던 AMR이구나? 그나저나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알겠는데 무거운 짐까지 든다고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보니까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네, 맞습니다. 크기가 다르고 하는 기능들이 다 다른데요. 여기 있는 AMR은 500kg까지의 그런 팔레트를 올려놓고 업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AMR이 되고요. 이쪽에 있는 로봇은 이것도 한 500kg까지 물건들을 위에 올려놓고 컨베이어를 통해서 물건을 이송해주는 그런 AMR이 되겠습니다. 아, 로봇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맞게 크기라든가 무게라든가 또 차상장치라고 하는데 그 위에 리프트냐 컨베이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 시작부터 저의 호기심을 막 발동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극찬기업 완벽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위험한 산업 현장, 특히 무거운 짐을 나를 때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극찬기업은 안전을 생각하며 산업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분석해 각 분야에 맞는 무인 이송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로봇들이 움직이는 걸 안 볼 수가 없는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당연합니다. 3, 2, 1, GO! 와, 진짜 스스로 움직이네요. 시끄럽지도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AMR. 야, 너무 신기한데요? 전무님. 네. 이건 위에서 봤던 AMR들이랑 다른... 이거 지게차잖아요. 일반 지게차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얘도 AMR처럼 자율주행하면서 무거운 물건들을 옮길 수 있는 카운터 밸런스형 무인 지게차입니다. 극찬기업의 또 다른 기술, 무인 지게차. 중량 3.5톤의 무게를 버티는 카운터 밸런스 트럭부터 가벼운 물건을 드는 스태커, 여러 단을 쌓을 수 있는 리치 트럭 등 필요한 곳에 따라 AMR의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어? 잠깐만요. 아까 분명히 무인 지게차라고 하셨는데 뭔가 작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세윤 씨, 얼른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무인 지게차라고 들었는데 직접 작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 무인으로 적용하기 전에 유인으로 잠깐 테스트 중에 있었습니다. 아, 테스트 중. 어떻게 결과가 괜찮게 나왔나요? 네,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럼 직접
무인 시스템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진짜 움직여요! 버튼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내친 김에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무거운 팔레트를 가볍게 드는 것은 물론 180도 회전도 빙그르르, 여러 단을 쌓는 작업까지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와, 지금 제 두 눈으로 봤어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너무 신기하시죠, 여러분? 혹시 안에 귀신 타고 있었던 거 아니겠죠?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도 안 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무도 안 타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무인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회사는 그 공장이나 물류창고에 쓰는 이런 카운터발란스 지게차를 저희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탑재하여 무인화에 무인화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래서 뭐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더불어 저희는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팔레트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다단적재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탐지하는 라이더 센서는 속도를 줄이고 멈춰야 하는 영역을 구분해 급하게 멈추지 않고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변 공간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직진과 회전을 통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도 알아서 안전하게 해주니까 정말 완벽한 기술이네요. 카메라를 통해서 어느 곳에 위치를 해야 될지 그런 걸 기계가 알아서 파악을 해주는 건가요? 네. 딥러닝을 이용해서 저희가 들고 있는 팔레트, 그 다음에 내려놓을 팔레트들을 동시에 인식을 해서 그것들의 차이들을 저희가 정확히 제어를 통해서 정확히 맞춘 다음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런 타입의 팔레트들은 무인화가 적용이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최초로 적용을 해서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극찬 기업의 자랑, 이 기술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주세요. 팔레트란 지게차로 물건을 옮길 때 안정적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일반 팔레트를 들어올리는 기술은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차량 제조 공장에서 쓰이는 특수 팔레트를 적용하는 곳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극찬 기업은 물류업계 최초로 특수 팔레트 다단적재 무인화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직접 운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무인화 시스템을 적용한 건가요? 지금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순 반복 작업들에 대한 피로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인화 의지를 가지고 좀 최초로 좀 시도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2, 3년간 계속 연구개발을 통해서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많은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 만나본 무인 이송 로봇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준다고 하니 앞으로 AMR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겠죠? 저희 지게차에는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면을 다 감지할 수 있는 라이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초음파 센서, 그다음에 위에 있는 공간을 감지할 수 있는 3D 카메라까지 달려 있어서요. 안전에 2중, 3중 고려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인 만큼 주변에 사람들이 있거나 또 다른 지게차가 있을 때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감속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안전제의를 외치며 만든 기술. 과연 AMR은 상무님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우와, 세훈 씨 진짜 멈췄어요. 와, 벌 앞에서 멈췄어요. 멈추게 되고요. 네, 여기서 제가 다시 빠지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얼른 나와보세요. 네, 나와보겠습니다. 와, 이거 누가 조종하시는 거 아니죠? 로봇이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운전 미숙으로 작업자가 지게차와 부딪히거나 화물을 떨어뜨리는 사고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똑똑한 AMR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화면 속에 뭔가가 막 움직이네요. 뭐 하고 계셨어요? 아, 네. 아까 보셨던 것들은 요 AMR하고 무인지게차를 보셨던 거고요. 이제 이 시스템은 이 각각을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수십 수백 대를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아, 이 친구들 지금 실시간으로 일하는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오더가 생성이 되고요. 다음에 생성된 오더를 최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여러 대가 함께 움직여도 로봇이 경로를 이탈하자는 이유는 바로 이 통합 제어 기술 덕분이었는데요. 서로 같은 곳에 있어도 장애물을 탐지한 로봇들은 부딪히지 않게 피할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밑에 있던 지게차 아닌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1층에 있는 지게차 도면 맞죠? 아, 네. 1층에 있는 지게차 도면을 지금 컴퓨터 화면상의 모델링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 직접 설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지금 지게차와 앞에 있는 카메라를 직접 무인화 설계해서 무인 지게차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 센서까지 확인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극찬 기업은 설계부터 완성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저희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저희가 다 담당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인 만큼 작은 실수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기업은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관리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 덕분에 기업은 얼마 전 열린 전시회에서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기업의 기술을 보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손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래 수작업인 지게차 작업이 거기에 AMR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에 좀 놀라웠고요. 그 팔레트에 대한 형상을 인식해서 다단적재가 가능한 것이 좀 더더욱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AMR의 움직임에 모두 눈을 떼지 못하는데 아유, 대표님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더 이상의 안전사고는 없다. 무인이송 로봇 기업 정태용 연구소장. 오늘 극찬 기업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다 보고 왔거든요. 로봇이 혼자 움직이고 지게차도 혼자 움직이고 너무 신기했는데요. 이런 물류 이송 시스템에 뛰어드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커머스가 보편화되고 그 이후에 또 팬데믹이 오면서 물류 현장의 난이도나 복잡도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공지능과 같은 딥러닝, 그 다음에 로봇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저희들은 물류 현장의 자동화나 무인화를 AMR과 무인지게차로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꼭 필요한 또 보편화되어야 될 기술인 것 같거든요. 우리 극찬 기업의 향후 목표나 또 계획이 있나요? 네. 과거의 제조나 유통 물류 현장에서는 사람이 로봇처럼 일을 했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로봇이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AMR과 무인 지게차를 통해서 물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송과 적치라는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공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줄여주고 또 업무의 효율까지 올려주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기술이 승승장구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전과 편리함을 가진 무인이송 로봇.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